계절 테마를 볼 차례예요. 결국은 이제 섹터라든지 업종 뭐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섹터 선정이 진짜 중요해요. 아, 그쵸. 사실은 이제 섹터가 거의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종목 기자님.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섹터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이전부터 강했는데, 요즘엔 더 강해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강한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약한 섹터에서는 백날 기다려도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섹터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가지고 왔어요. 네, 포스트 코로나는 뭐 쉽게 말해서 코로나 이후. 그날 이후. 네, 그날 이후죠. 그죠? 네, 그날 이후.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사태가 터진 이후에 시대를 준비하는 종목들, 네, 그런 네. 종목군들이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활하진 않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뭐 부작용이 있다면 혈전 만들어진다. 아.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와서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백신이 처방되고 있는 건 팩트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19가 올해 뭐 하반기라든지 이럴 때는 좀 많이 지금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소비라든지 생산 지표가 최근에 네,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 국내도 마찬가지. 국내 같은 경우도 소비가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이 반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정확할 것 같고요. 오프라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면은 그냥 오프라인 관련주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네, 뭐 백화점, 뭐 마트라든지 뭐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네, 면세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뭐 극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곳입니다. 물론 당장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올해를 기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고,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네. 더 나빠질 게 없어도 주가는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죠? 악재가 다 나왔고 더 나오기 힘들다라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와, 큰 호재가 있다. 이게 아니라 아,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구나. 요 관점. 네, 요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를 보면 뭐 항공주, 네, 여행주, 그다음에 유통주,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네, 요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 주가 보시면요, 알게 모르게 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광범위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대표님의 이제 계절 테마 어떤 섹터일까요? 아, 이번에 4대장을 이겨야 되네요. 4대장이요? 항공, 여행, 유통, 중국 소비주 한 번에 묶고 오셨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부담스럽습니다. 아,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더루는 종목들이에요, 다. 맞아요, 맞아요. 예, 특히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고, 유통도 좀 많이 안 올랐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몇 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고쳐야 돼요.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가상화폐 테마주죠. 가상화폐 테마주. 예, 이거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이네요.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단타 칠 수 있는. 왜냐면 가상화폐가 사실 실질적인 쓰임이 나올 수 있는 로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갖고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을 갖고 다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코인을 갖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불편한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왜냐면 비트코인은 TPS가 안 나, 속도가 안 나와요. 속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응집 기술이 좀 1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 사실 두각을 받았던 거고, 그 단알도 그래서 좀 상승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그 비트코인 30만원일 때 네. 제가 방송을 하려면 한 줄은 있어야 된다라 해서 아는 분한테 한 줄 사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사보세요. 이제 참고하시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100만원이 돼서 너무 좋아하시고 파시더라고요, 알아서.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6,500만원. 어떤 분이 그런 장난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비트코인 한 줌만 달라고. 아. 6,500만원 달라는 얘기죠. 네네. 그만큼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 시장 활성화도 됐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및 코인 개발사들이 두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좀 끝나지 않은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지수가 빠지면 비트코인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동조론도 좀 가지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